드라마나 지금도 아~ 형은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게 그대로 하고 계세요, 형은. 그렇죠. 꿈이었죠. 영화 대박 나면 정경호 씨한테 뭐 하나 해주셔야죠. 목도리랑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목도리야. 덩어리 장갑이랑 강한 제품 위주로다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 그런 거 쓰셔야 될 것 같아. 영화를 아니, 당연히 네. 레미콘 한 대 해줄게요. 레미콘. 아, 더 쓰세요, 화정우 씨. 자, 이거는 쟤는 만만치 않은 놈이다. 주차 박스 한 세 개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아이 하정우 이렇게 가지고. 10년 전 소박한 자취방에서 시작된 두 연극학도의 꿈. 그 결실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롤러코스터 대박나세요. 야식 맛있게 재밌겠네요. 하시고요. 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저기요. 말은 저도 65kg. 그러나 남자 아이돌 평균 몸무게는? 이 사실 여성분들이 아시면 아마 절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톱 네일 아트로 든 남자 스타까지 오늘 찍힌 밤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킨타 인기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이그룹 중 가장 가벼운 그룹 1위. 멤버 평균 몸무게가 55.1kg이라는데요. 성인 남자 몸무게 55 가능한 일인가요? 자, 몸무게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월요일 킨탑의 팬사인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즘 킨탑 정말 장난 아니야. 제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네, 아직까지 너무 흥분 상태고요. 네. 아직까지 어공공합니다. 요즘 킨탑이 정말 대세라는 거 입증하는 아이돌 보이그룹 평균 몸무게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1위를 했습니다. 네. 일단 1등이니까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건가요? 자, 순위표에 따르면 2PM 멤버의 평균 몸무게는 69kg, 뉴키스의 평균 몸무게는 64kg. 다른 그룹과 비교해도 너무나 마른 틴탑. 팬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궁금해요. 니엘 군부터. 네, 제가 먼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죠? 아, 저 주머니에 뭐 무거운 거 있으세요? 아, 휴대폰 있습니다. 휴대폰 잠깐만 빼놓으세요. 휴대폰 네. 무겁지. 예. 네. 직접 대보는 거예요? 네. 아, 대보. 저희 방송 대단하네요. 저희 방송 15살 관람자입니다. 왜 이러세요? 저 니엘 군. 야, 공개 되나요? 네. 자,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크니까 저. 자, 떨리는 마음으로 모두 체중계에 올라섰는데요. 멤버 평균 몸무게는 약 57kg. 와.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13kg이 차이가 납니다. 와. 음식이 없나요, 몸에? 어디 계세요? 밥 제대로 먹이는 거 밥 받은 도망가시죠. 혼자 도망가시죠. 애인분이 도망가시더라고요. 너무 말라가지고 네. 항상 저녁에 뭘 먹고 자거든요. 치킨, 피자, 스파게티. 인스턴트를 거의 네,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또 여성분들의 좀 바지를 좀 많이 입어요. 26이요. 26이요. 여자 평균이 진짜. 70이에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너무한다. 잠시만요. L주군 검증 들어가실게요. 26인치 스커트. 진짜로요? 자, 과연 진짜 어? 진짜 들어갑니까 이거? 들어가. 아, 아니, 바지를 입었는데도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아, 이걸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여성분들 지금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지금 26 얼마나 마른 지금 네, 여기 아. 우리 작가님 오늘 간식원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약간 슬림한 것보다는 근육이 좀 더 있고 그러고 싶은데 이설빈 씨의 몸을 좀 닮고 싶습니다. 아, 그래. 1위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탑이 이제는 저체중이 아니라 고체중으로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베스트셀러 순위가 수상합니다. 일본 대표 작가 하루키를 제치고 4위에 오른 이분. 인피니트의 비주얼 담당 L군 아닌가요? 자, 진짜 L군의 책이 맞는지 직접 서점을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씨가 또 책을 쓰셨다고 해서 그런 책이 있나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판매가 모두 소진이 된 상태로 대단하죠? 출판되자마자 바로 베스트 1위까지 진입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이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슈퍼주니어가 쓴 여행책은 발간 한 달 만에 4만 부가 판매됐고요. 샤이니의 유럽 여행 스토리가 담긴 책은 5만 부가 판매되면서 아이돌 가수들의 성공적인 작가 데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POP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돌 도서들도 베스트 순위가 쉽게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 더 독특한 내용으로 책을 낸 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시크릿 매력이 넘치는 이용기 씨. 무슨 또 책을 이렇게 또 내셨어요? 제가...